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위지트 되겠고요. 코드번호 0360-036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29일 3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2%대 1685원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 안할 거고요. 다른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지트가 핌스 주식을 처분해서 140억 원 정도를 마련을 했거든요. 이게 4월 23일입니다. 300억 원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좀 감소했지만 순이익을 거둬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비썸코리아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오늘 기사는 아니네요. 엊그제 기사인데, 위지트가 핌스 50만 주 블록딜, 연기금 운용사 등 매수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기금과 국내 주요 운용사가 핌스 50만 주를 주당 19,000원에 위지트로부터 블록딜을 통해 매수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블록딜 할인율로 봤을 때 이례적으로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인을 많이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할인을 더 받아서 살 수도 있는데, 그냥 핌스 더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시장가 매수했다. 호가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보죠. 블록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매도를 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근데 그것을 장이 끝난 이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요. 장중에 주가 급락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다음날부터는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주가가 좀 빠졌죠. 개인적으로는 핌스 지금 시총이 1,500억 정도인데, 이런 과정으로 볼 때는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 정도 가격에서 샀다는 건 앞으로 19,000원 이하 정도에서는 핌스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위지트가 2018년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5년 전부터 기술 투자 방향으로 위지트가 최근에 그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22억 원 가까이 오른 1260억 원대 시가총액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지금 위지트가 일찍이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최근에 핌스가 상승이 많이 나와서 좀 매도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연기금 운용사가 19,000원 선, 그러니까 뭐이 정도 가격에 샀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저는 분명히 담아볼 만할 가격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고, 기관이나 운용사에서 전혀 매도 움직임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다면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핌스는 핌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OLED 마스크 업체거든요. 어쨌든 위지트가 여기에서 좀 성공적인 투자자로 변모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가파르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근데 저것보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핌스의 움직임 때문에 뭐 위지트가 좋은 주가를 받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나 아니면 저점대 라인을 다진다는 그런 관점이 나왔을 때는 뭐좀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참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뜻이겠죠. 변동성이 심합니다, 참. 이게 떨굴 땐또 이렇게 떨구다가 또 올릴 땐 이렇게 올리고 이게 1일 차트거든요. 참 어렵죠. 이때 6천만 원이 깨졌었는데 다시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주가라기보단 뭐랄까요? 비트코인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긴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뭐 조심도 해야겠죠. 또 많이 빠지는 것들은 보면 마이너스 28%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9%.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들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저는 비트코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이건 또 오늘 상장을 했나 봅니다. 상장을 했나 보고, 뭐, 빗썸 인수설 계속해서 돌았지만, 아무래도 빗썸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지금 정치권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제재하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뭐 25%의 세금을 붙이는데 그거는 스포츠 토토랑 비슷한 세금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수치예요. 이해 안 되는 수치고, 그럴수록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시점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또 우상향이 하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투자자들이 또 몰릴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지트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시세 또 살펴보시고 위지트가 또 투자한 회사들의 주가도 가끔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